근데 그 4시 반, 4시에 딱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네. 너무 이게 역사가 진전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네. 국민들 어떻게. 니들이 앉은 걸 알아? 왜 가난할까?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그 참인대라는 데인지 거기는 얼마 월급을 얼마를 주냐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25만 원 받는다고 말합니까? 네. 뭐 이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건 보람 아닐까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의 왕! 자, 오늘도 초특급 슈퍼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모 천재, 민생 천재, 폭로 천재, 고발 천재, 그리고 귀여움 천재.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역사 그 자체, 안진걸이라 쓰고 정이라 읽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수 박수. 와 너무나 과분하십니다. 아 예. 바쁘신데. 아니, 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항상 올바르게 착하게만 살아온 것처럼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누추한 방송에 지금 제일 바쁘신 아니요 별 말씀을요.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보다 더 넓고 쾌적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한 2주쯤에 박시동 저희 평론가님 제가 또 모실 거거든요. 네. 셔틀 방송. 셔틀 외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셔틀 방송도 있습니다. 유튜브 그렇죠. 사이에서는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최초로 고발하시고 그 문제를 지금 연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데 그런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소장님하고 그런 시사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 문제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다룰 겁니다. 하지만 니들이 앉은 걸 알아? 알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인간 앉은 걸 우리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야기, 인생 이야기 먼저 나누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공장 때하고는 사뭇 다르시네요. 그렇죠. 역시 이렇게 좀 반연예인입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와야지 그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코미디언 같은 유쾌, 상쾌. 그렇습니다. 근본이 없는 굉장히 바닥이 얇은 그런 인간입니다. 도대체 인간 앉은 걸 어디서 시작했나? 고향 전남 화순? 아 제가 방송에서는 절대 고향을 안 밝히거든요. 아,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남북반단, 뭐 지역 패권, 지역 차별 네. 이런 걸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 내 고향은 한반도. 예. 요 정도 사이즈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이나 목포에서 정말 기차 타고 파리까지 가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저 만약에 이게 연결되면 제일 먼저 저도 그거 예. 타보고 싶어요. 네. 오늘 토크 상당히 길을 잃을 것 같은 불길한 얘기만 보고 있습니다만 나가시면 잡아오고 나가시면 예. 잡아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성장하신 데가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뭐 어디? 시골은 맞습니다. 아, 시골 정서. 제 고향은 한반도이긴 하지만 네네네. 태어나 보니까 강과 산과 예, 개울을 벗어나 예, 남도에 네. 수십 년 동안 땅값이 가장 저렴했던 곳. 네네. 서울 명동 한 평하고 우리 고향 한 평하고가 비교됐어요. 수십 아. 년 동안. 전남 화순이라는 곳인데 네. 진짜 땅값이 아. 가장 싼 곳. 요즘은 조금 발전해가지고 예, 예.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셨고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주로 자랐었어요? 삼남일령인데 삼남일령 그, 많으시네요. 네, 시골 농촌의 전형적인 원래 가난한데 네. 부모님들이 거의 피땀 흘려 뭐 농사든 광업이든 노가대라도 하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데 교육료는 또 높으셔가지고 아. 어떻게든 고등학교, 최소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노력하셨던 아. 부모님들 밑에서 정말 그러시구나.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와 진짜 엄마 아빠 두 분 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네. 별걸 다 하셨어요. 네. 아니, 겉보기는 농사.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아 제가요? 네, 있는 집 귀환하던 처럼 정말 밑바닥 인생처럼 따진 거죠. 어머니 아버님만 예. 농사도 짓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광업소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광부를 하셨다고 네, 실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반찬을 싸주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을 버스 타고 들어가서 아버님한테 반찬을 아이고. 전달해주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또 버스 타고 화순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 저희 부모님만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60년대, 네. 70년대,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시키고 가정 경제를 건사했던. 네. 근데 또 그러다가 80년 5.18, 네. 막 80년 6월 항쟁 네. 이러면 그 순하던 분들이 네. 자식들과 생업에만 종사하던 분들이 또 불같이 일어나서 저항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도 봤죠. 초등학교 강 때 광주 5.18 항쟁을 제 눈으로 봤고 광주 밑에 하순이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예. 시민군이 내려오셨어요. 시민군들이. 네. 네. 그 무기를 확보하려고 아. 하중 군민들이 막 열렬히 환영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아. 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성인이 됐거나 네. 역사의 의미를 알 때쯤 되면 그 광주 민주항쟁의 역사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네. 또는 다 커서 보면 부모님들의 이 가난과 고통도 숭고하게 우리가 의미를 네. 느낄 수 있는데 어린 시절 때는 사실 그 의미를 모르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그럼 굉장히 뭐 가난이 부끄러워 어떤 상처가 됐다든지 아니면 화순이나 광주에서 커왔던 그런 역사적인 게 어린 시절 혹시 성장기에 어떻게 각인이 예, 됐을까요?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네. 그냥 부모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두 분 다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왜 가난할까?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놀면서 게으르면서 뭐 유흥의 탕진에서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는 나날이 발전한다는데 정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 문제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장기 때 사실 가난은 고통이다, 상처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극복되지 않는 데에는 예. 반드시 구조적인 뭔가 모순이 예. 있을 거라는 거를 어린 시절에 파헤치지 못했지만 직감하면서 예, 뭔가 그런 문제식이 대학생 내서 이제 사회가 공부하면서 예. 조금씩 풀렸죠. 그래서 보시니까 이제 대학을 또 공부는 잘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하순중학교 때는 막 전국 1, 2등도 하고 그랬는데 전국? 아니 그 죄송합니다. 그 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름 이제 야 예. 공부 좀 한다는 저는 광주로 왔더니 예. 제 하순중학교는 반이 6개밖에 없었는데 네. 광주 인성고라는 걸 갔더니 벌써 반 12개 예. 첫 시험 봤는데 벌써 와 이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경쟁자도 많았고 네. 일부는 사교육도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 아. 그래갖고 부모님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예. 광주에서 하순에서 89년도에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모는 광주에 있는 이모집서 다니고 고3 때는 예. 학교 앞에 그 독서실서 다니고 네. 아. 어렵게 다녔어요. 어렵게 다니셨네요.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부에 전념을 좀 못, 제가 품었던 기대보다는 좀 공부에 전념 못하면서 네. 부모님께서 그래도 법조인이 되면 좋겠다 하셔서 아. 알겠습니다. 예. 신문방송학과도 가고 싶은데 네. 인권 변호사나 민한 기자나 예. 이제 아. 고등학교 때 그런 노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교는 어떻게 대학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수도 할까 생각했는데 네. 안 돼 안 돼 공부는 네. 나중에 할 수 있다. 네. 일단 데모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학회를 들어가자 학회. 아. 이제 우리 중앙대 법대 법학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민사법학회. 되게 좋은 선배님들이 네. 밥도 잘 사주고 네. 공부도 하면서 데모도 또 잘한 네. 학회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오 딱 내 분위기다. 가서 술도 먹고 공부도 한 다음에 대모도 살짝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민사법학회 이제 선배님들 동네 노배님들은 제가 아주 그립고 네. 보고 싶어요. 근데 많이는 모임해도 못 가긴 한데 너무 정신없어서. 그러면 뭐 어떤 선배의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운동권이 되신 거네요. 광주 전남에서 그 느꼈던 분노와 서러움 예. 특히 광주에서 수백 명을 학살한 전두환에 의해서 집권한 노태우가 대통령 되니까 네. 애태우 고 속태우는 노태우를 불태우자 막 이런 이제 농담도 있었는데 라임 라임이 좋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 있으면 그래도 선배님들이 네. 데모 참한다는 건 무섭잖아요. 당시에는 막 백골단들이 막 특히 1991년 4월 26일 날 명지대 앞에서 우리 강경대 예. 우리 동기가 학생이 네. 등록금 인하 시위하다가 네. 백골단 세파F에 그러셨죠. 맞아서 숨졌잖아요. 네. 그걸 봤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겁이 나요. 아. 체류탄도 엄청나게 그랬죠. 터지고 네. 정말 백골단들이 막 그 화이바에 운동화 신고 청자켓 입고 그 여기에 몽댕이 들고 이렇게 뛰어오면요. 지금도 꿈에 나타나요. 아.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렇죠. 그 느낌은 꿈에 계속 나타나죠. 예. 그럼 이제 그래도 법대를 갔는데 예. 아예 그럼 법조인의 생각을 안 하고 가신 건 아니니까. 법조인 되고 싶었죠. 한번 마음먹고 예. 사실 공부에 뭐 몰입했다든지 아니면 언론 시험을 보자 이렇게 차라리 예. 기자 시험을 보자 뭔가 좀. 그러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1학년 때 강경대 열사가 죽고 9월은 이제 91년 5월 투쟁 국면이라는 게 열려가지고 예. 또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는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다가 백골단한테 짓 밟혀서 또 돌아가셨어요. 거든요. 네. 충무로 골목에서 토끼몰이 당하고 골목으로 토끼몰이 당하니까 학생들 우르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 위에 백골단들이 왔고 또 체포탄 터뜨리고 지금지 밟았어요. 예. 그 과정에 질식사 압사 신고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13분인가가 있어요. 당시에 네. 분신한 건 분도 있고 그랬죠, 그때. 박승희 열사님도 있고 제가 이름도 안 지어먹어요. 천세현 열사님 뭐
그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학생회나 학생운동을 좀 해야겠다. 근데 저는 학생운동, 시민운동 이런 말을 어렸을 때도 안 좋아하고 지금도 안 좋아해요. 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이런 말이 너무 저한테는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는 그런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네. 이제 현상적으로는 당시 이제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생운동이 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학회나 학생회를 통해서 네. 열심히 따라다녔죠. 아, 그래서 2학년 되니까 1학년도 챙기려고 군대 안 가고 이제 부모님은 1학년 맞춰 빨리 군대 갔다 와서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고시 공부니까 어머님 막 설득해서 3학년 되고 그때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돼가지고 또 군대를 못 가고 4학년 때는 또 법대 학생회장이 돼버렸네요. 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네. 5학년 때는 총학생회 정책위원장이 됐네. 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말에 이제 방위 군복무를 마치고 예. 돌아왔는데 아 졸업 전에 후배들 좀 도와줘서 학생회 활동을 또 1년 반을 또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97년이 됐는데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원래 제 생각으로는 그때 고시 공부를 할까 말까 마지막 고민을 했는데 IMF가 터져갖고 97년도에 네. 막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막 대량 실직에 정리해고에 막 가정 붕괴 그다음에 멀쩡했던 분들이 노숙인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에 막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제가 네. 그때 진짜 현장을 보려고 제가 갔었는데 정말 넥타이 메고 막 이런 분들이 자고 있어요. 그럼요. 사방팔방에서 네. 널브러져서 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실직하고 해고당하고 실직당하고 예. 돈을 벌었고 갖고 와야 되는데 예.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못 들어가는 분들 네. 아예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잘 데가 없으니까 진짜로 노숙하러 오신 분들 막 이렇게 혼재돼 있었어요. 예. 무료급식에 막 죽이 엄청 했고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 그 보면서 안 되겠다. 고시 공무원을 좀 더 밀어놓고 좀 더 밀자. 아. 아 이거 민중복지, 아. 사회복지가 너무나 절실하구나. 네. 그때는 고용보험도 거의 가입이 안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8년 12월에 사면대라는 시민단체 문을 두드립니다. 아. 사면대 사회복지원에서 내 말로 들어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예. 당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는 제야단체가 하나 있었고 참여연대라고는 예. 대표적인 시민단체였는데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전국연합은 활동비를 거의 못 준다고 이제 들은 거예요. 네. 야 부모님한테 최소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게 도리인데 참여연대는 네. 2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월급이요? 네. 당시에. 예. 야 그럼 내가 5만 원으로 라면 먹고 살더라도 부모한테 아, 그거밖에 안 줬어요? 20만 원을 드리지. 아 수습활동 기간에는. 예, 예. 나중에는 50만 원 늘어났어요. 네, 네, 네. 그게 99년 1월 달에 제가 저도 거예요. 졸업할 때 한번 시민단체 녹화해서 그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140만 원인가 예, 이제 서서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이게 몇 년 선배님이시니까 예. 그래도 25만 원이 너무 적다. 예, 예 너무 적었어요. 예. 근데 이제 6개월인가 수습이 끝나면 예. 50만 원 늘어난 건데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사무처장 조희연 전 사무처장 이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최저임금 받았는데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까지 됐어요. 참여연대가 네. 이제 처음에 제가 99년 2000년 2001년 네. 2001년쯤 아마 최저임금에 맞춰준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막내가 군대 가라니까 안 가고 뒤늦게 갔다가 고시공부 안 하고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고시공부 했는데 뭐 또 학생 활동 더 한다고 또 고시공부 안 하고 예. 그럼 이제 사회 나가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버니까 일반 기업에 가서 돈을 벌어서 틈틈이 고시공부 해라고 예. 어머님이 제안하셨는데 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가버린 듣도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돈도 예. 안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님의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예. 막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기대를 이렇게 예. 쳐버릴 수 있느냐. 그 참여연대에서 월급 받고 사는 거냐 이놈아 예. 얼마나 걱정하는 거야 너를 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네. 지금도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물어보더라고 날 전화해서 그래서 그 참여연대라는 데인지 거기는 얼마 월급을 얼마를 주냐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25만 원 받는다고 말합니까 예, 네. 정말 부모님 충격받을 것 같더라고 그러시죠. 어머니 그래도 가난하긴 하지만 100만 원은 준다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아 네. 거짓말해 줬대 네. 니끼 놈아 100만 원이 뭐냐고 막 속상하시더니 이제 끊으시면서 그런 막내 너도 힘들겠지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보내줘야 돼 그러더라고 네, 네. 당연히 부모님 이제 그렇죠. 그때 힘드시고 그러니까 예. 그럼요 해서 25만 원 받았으니까 20만 원 보내드리고 5만 원으로 몇 달을 살았어요. 예. 뭐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술 먹으러 가서 그냥 돌 안에 가만히 있는 거죠.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 가 있고 그렇죠. 먼저 나가 있고 예. 계산하기 전에 아 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나눠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예. 경우도 피하려고 그렇죠. 아 정말 죄송한데 지금 또 다른 약속 있어서 막 이렇게도 가고 그렇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택시 타면 돈이 없어서 저 지금 막차 타고 간다 그러면
그러면 선배들이 야, 택시비 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해갖고 완전 이제 택시 한 2만 원, 3만 원 주시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사실은 심야 좌석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럼 심야 좌석을 사가지고 2만 원, 3만 원 아껴가지고 막 통장에 넣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때 당시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무치게 가난했고 사회활동 하면서도 계속 가난하면은 그 완전한 반대급부, 완전한 반동작용으로 물적 욕구가 강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가난한 세월 눈에 보이는 걸 뚜벅뚜벅 걸어가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권력력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막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네. 인생에서 여러 번의 그런 제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한 아니었으니까. 제 스스로 약간 겸손한 척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돈 욕심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이 너무 힘들죠. 가난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편합니다. 가난이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찝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10만 원 내고 싶은데 차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7만 원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신혼여행 가면서 알때 기억이 나요. 전화 왔어요. 신혼여행 가다가 너 뭐냐고 그래 갑자기. 왜? 다 내가 지금 봉투 보고 있대. 신혼여행 가면서 지금 봉투 보고 있대. 누가 앞에서 운전해주고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명부에. 야 너만 7만 원이야 너 뭐야 그래서 행운의 7이야 잘 살아라고 막 이런 그때 참 그런 말을 할 때 그 가난이라는 게 주는 불편함 제가 무슨 부자가 되는 욕심은 아닌 것 같고 아, 좀 쪼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누구나 갖고 있네요 그랬는데 참여연대 그만두니까 이제 2018년 4월에 그만뒀거든요. 참여연대 3주년 이미 끝나고 이제 제가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 듯이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고 1년에 보니까 꽤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부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셔가지고 뭐 많이 버셨다고는 솔직히 진짜 부자들 볼 때는 뭐 얼마나 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더 그렇죠. 세이브하고 가꾸고 조금 여유를 부려야 될 텐데 거기서 또 기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참여연대 때 연봉이 이제 나중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만둘 때 급여가 2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에 나오니까 월급 220만 원 받다가 막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시골에 가서 친한 형 만나 너가 뭐 민생경제연구소 만들었다며 너 이거 사무실에 쓰지 말고 너한테 주는 거 하면서 100만 원 막 주는 형들이 50만 원, 100만 원. 참여됐을 때는 그런 돈 받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또 받아도 사무실 다 갖다 주죠. 그렇죠. 간사 50명이고 항상 쪼들리니까 저한테 준 돈이다 하더라도 근데 또 사무처장이 오래니까 책임감이 다 갖다 줬는데 이제 난 제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뭐 두세 배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월급쟁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갖다 주는 금액도 좀 올리고 동시에 참여대 때는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에 많은 시내는 시민단체 가입만 많이 했죠. 조금 쪼개서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단체 차원에서 한 2억을 기부한 것 같고요. 민생경제 제가 18, 19, 20, 21, 22, 23, 24 벌써 제가 이제 7년 차인데 그동안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2억 정도 기부를 했어요. 단체가. 다 시민들이 모아주신 돈이죠. 제 지인들, 절친들이 쓸어준 그 돈들. 그거랑 또 별개로 제가 개인이 개인으로는 한 2억 5천 정도 기부한 것 같아요. 2018, 19, 20, 22 이제 7년 차 동안 그러니까 좀 돈이 벌리면 집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집에도 좀 더 드려야 되잖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꼭 돕고 싶은 후배들이 있으면 저도 조금 이제 예전에는 술 한 잔 사주는 것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타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뭐 큰 일타심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선배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빚 지어가면서까지 기부하면서 사회운동이나 어려운 일을 도왔던 선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이나 동참하자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저희가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장난으로 그렇죠. 아남사 하고 막 술 먹고 놀더니 이러지 말고 우리 좀 좋은 일 하자 아남사 이름으로 그래서 꿈수저 청년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섯 번 30명한테 9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1인당 3천만 원 그리고 좀 있으면 8월 달에 8명 지금 선정했어요 2,400만 원 그러면 이제 1억 1,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 꿈수저 청년 장학금은 계속 키우려고요. 뭐 1년에 한 20명씩이라도 그러면 이제 300만 원씩 하면 6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뭐 저도 벌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제 지인들이 1,000만 원도 보내주고 꿈수저 장학금에
그러니까 막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꿈수저 장학금입니다, 여러분. 예, 이름 좋죠. 꿈수저 장학금.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꿈이 짓밟히고 있는 분들, 꿈이 상실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이것도 생활정보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학금 정보가 있는 곳이 드림스폰. 드림스폰.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있거나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뭐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드림스폰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장학금 종류는 3천 개가 정도 돼요. 그중에 지금 장학생을 뽑고 있는 장학금이 수십 개예요. 근데 뭐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장학금 내가 되는 것 같다. 뭐 별별 장학금이 다 있어요. 뭐 국가 장학금 있는 거 하면 기업 장학금, 동네 장학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 심지어 하물며 우리도 청소년 아남사꾼 청년 장학금 6명 선정하는데 막 1,000명, 1,500명이 몰려들어요. 그 정도로 청년들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 제일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돈도 벌고 활동해서 이제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들 돕고 서민들 도와야 되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 투쟁을 하든 이슈 파이팅을 하든 정책 캠페인을 하든 다만 우리가 자생적으로 당장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노숙인 쉼터다 또는 뭐 청소년 센터다 또는 이런 꿈청년 장학금이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계속 기부도 하고 연대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풀리신 후에도 이렇게 계속 사회를 위해서 더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부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럽고 훌륭하지만 가족분들이 볼 때는 조금 가족은 어떻게 그 사이에 만드셨어요? 연애 스토리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연애 스토리까지는 저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고요. 내세울 만한 사생활이 없지만 그 애기 엄마가 아름다운 가게 간사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랑 아름다운 가게랑 아름다운 재단이랑 같은 또 시민운동을 하셨는데 그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이렇게 네 개의 독립된 공익단체인데 친하게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고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 한 분. 뭐 집에는 늘 미안하죠. 뭐 제대로 가장 뭐 꼭 남자만 가장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빠로서 가르쳐도 못해서 늘 지금도 미안하고 이제 많이 내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 마시고 완전히 더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너무 밤늦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진짜 내놓은 거 하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비밀번호 바뀌어 있고. 그럼 사무실에서 자야죠. 일하고 막 데모하고 요즘 제가 또 전국 순회 집회도 하거든요.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하고 뭐 강의도 내려가면 예를 들면 포항 같은 데서 밤 9시 10시 끝나면 올라가는 것도 피곤하지만 갈 수는 있지만 또 그 같이 집회하거나 강의했던 동지들이나 그 부님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뭐, 그러면 뭐, 이제 1박 2일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밤새 좀 이야기하다가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왜요? 제가 얼마나 일찍 다니는데요?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갔는데 남들보다 제일 먼저 네, 죄송합니다. 사회에 기부를 더 많이 하시고 가족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섭섭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아유 우리 아빠 아니면 우리 남편은 저렇게 밖에서 저런 일을 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안전을 걱정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전국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단순히 좋은 일하고 시민운동 하시는 걸 넘어서가지고 실제로 지금 감옥을 많이 다녀오시고 지금 고발 천재인데 지금 피고발도 천재야 지금. 아, 박근혜 이명박 때 민영사만 한 10개 당했나요? 그때 실제로 실형받으신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광우병 집회 때인가요? 2008년도에 이제 광우병이염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국면 사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주로 발병하는데 연령 제한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만은 지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되자마자 30개월 이상의 특정 이염물질 SRM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제한 수입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이제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근데 직장인 학생들은 다 저녁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 집회를 제가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법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콘서트나 문화재 형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명박 정권이 대대적인 이제 탄압을 해가지고 2008년 6월 25일 날 그 광우병 위험 촛불 집회로는 첫 번째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들불처럼 일어섰고 거기 사실은 범국민 대책이 조직팀장을 맡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당시만 해도 야간에는 집회를 못하게 예. 법이 돼 있었는데 아니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우리는 그냥 문화재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예. 그냥 강행을 그렇죠, 해버렸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예. 실제로 6월 25일 날 구속이 됐어요. 구속돼가지고 저는 한 최소 1년은 이제 살도 빼고 건강했다 올려고 맘먹고 들어왔죠. 아 근데 이렇게 쉽게 근데...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포와 네. 충격을 줍니다. 가곤 했지만은 막상 가니까 아 막 떨리기도 하고 네.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래도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살도 막 한 5kg 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두 달 만에 네. 우리 담당 판사가 야간 집회를 허가지를 운영하는 직면의 집시법 위원이라고 그렇죠. 제가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는데 그걸 네. 받아들여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거예요. 예. 안정을 피고인의 기소 법률이 잘못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논리 필수적으로 보석을 네. 시켜주는 거예요. 네. 보석으로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 그리고, 판사는 그래도 조금 양식적이네요. 네. 박재형 판사님이라고 네.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판사인데 지금도 이름 지금 변호사로 그러니까 일하시더라고요. 정리해 드리면은 네. 소장님이 이제 감옥에 일단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 감옥에 가둔 그 법률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게 우리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근데 이 법이 이 큰 자유를 줄이고 있다. 이거는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소장님이 위헌 제청을 했고 판사가 그게 말이 된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걸었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이게 2019년 가을에 그렇죠. 위헌 판결.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판결을 소장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저 할리우드 영화 보면 국가 vs 박시동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사건이 대한민국 때 안진걸 사건입니다. 예.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예,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예. 사실 야간 집회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수가 그렇게 극우주의자들이 예. 반대하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게 즐겨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야간 집회 제한이 없고요.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귀중한 본질적인 기본권인가를 그 판결로 사실 확인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대단한 판결을 만드셨죠. 그래서 바로 아니, 나오신 거 아닙니까? 민변 참여인데 변호사님들이 고생하셨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참여인데 복귀해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는 박근혜 퇴진 집회에 예, 나갑니다. 박근혜 이제 퇴진 행동 때 이제 구단체 고소됐는데 비상 국민행동 예. 공동 대변인으로 예, 그때 또 이제 구속이 돼요. 하고. 아니 구속이 될 뻔했는데 예, 예. 그때는 우리가 촛불 시민명을 승인했잖아요. 만약에 예. 실패했으면요 네. 바로 구속이죠 저는. 아. 그때 제가 대변인이고 네네, 또 네네. 집회 담당자니까 얼마나 박근혜 정권에서 눈에 까시었겠어요. 그래서 네. 그때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네. 2015년 민중대에 나가서 네. 그 우리 백남기 어르신이 살해당한 그 현장에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때도 예. 기소됐고요. 네. 그다음에 FTA 반대 집회 때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인대가 네. 가입해서 네. 거기서도 기소가 됐었고 지금 그런 그 집시법이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기소된 것 중에 실제로 이제 형을 사신 거는 그 한 번이고 예, 광우병 광우병 때 나머지는 이제 불 구속 기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다 예. 유죄가 나온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FTA 반대 집회는 유죄. 예, 예. 아 유죄. 예. 그다음에 민중대회는 무죄. 네, 네, 대법원까지 가서 네, 네. 둘 다 대법원까지 법정 투쟁을 했죠. 네.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직접 고소해가지고 네. 거의 뭐 검찰이 저를 막 잡아먹듯이 했는데 와서 연행해라. 나는 제발 못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무혐의. 네. 근데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나경원 씨가 1억 소송, 그다음에 이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억 소송.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사 소송. 아. 그다음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의힘들은 극우 단체가 기부금을 불법으로 거뒀다 해서 또 형사 고소송. 네. 그것은 잘 저희가 다퉈가지고 무혐의. 네.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면 기분은 좋지만 굉장히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인생이 깨지는 일이 경찰한테 가서 조사 받는 것도 피곤해. 검찰 그리고 2016년도에 아 유죄 선고 또 있네요. 네네. 그때 이제 새누리당 이 나쁜 놈들 낙선 운동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네네. 또 그것도 대법까지 법정 투쟁했는데 유죄. 네네. 그것도 최근에 저희들이 이 낙선 운동을 하면서 기자회견한 건데. 네네. 그걸 이제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거다라고 유죄 선고했는데 물론 그 사건은 저희뿐만 아니라 김호준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소됐어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뭐냐면 뭐 집회식이라든지 또는 뭐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를 반대한다는 거 방법적으로 완전히 다 제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그것도 작년 말에 네.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선거법도 지금 완전히 개정됐어요. 네.
이제 저희들의 보람 중에 하나죠. 압수수색, 뭐 구속, 뭐 이런 일을 겪으시면 가족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아유, 그럼요. 굉장히 놀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많이 놀랬죠. 인간적인 고민이 진짜 많으셨어요. 예, 그런 행동, 그런 집회,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연락이 오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다 걱정하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또 감옥 갈까봐.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권이 포악한 정권이란 걸 이 가족들은 다 평범한들이 많은데, 그분들 아는 거예요. 역사를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행태가 전두환처럼 포압적이고 이명박처럼 사악하고 박근혜처럼 무능하다라고 그걸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시니까 뭐 큰일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만에 하나 감옥에 간다. 뭐 집시법이든 명예훼손이든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기한 집단들 뭐 강득구원 뭐 정동균 전 양평군수 민생경제공사 아예 콕 집어서요. 아, 그랬습니까? 실명은 끝까지 하면서 국민의 모두라고 괴담 날파리 선동꾼이라고 저희를 공격했거든요. 가짜뉴스를 음해하고. 그런 기세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면 벌써 구구단체로부터 제가 다섯 건 고소당했잖아요. 감옥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건 보람 아닐까요? 그냥 옥중투쟁하죠 뭐. 계속 거기서 대자보를 쓰는 거예요. 써서 받겠다가 편지 보내고. 아니,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정말 이런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에 그 아픔과 내공이 있겠습니까? 네. 거의 뭐 만델라급이에요 지금. 아니요. 아니, 아유 진짜. 힘든 과정을 겪어보시면서 사실 늘 추동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그럼 현안 중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시대정신은 그다음에 뭐 시대정신. 야당이 혁신과제 막 논쟁이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뭐 진보당이든 저는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혁신의 방향은 이 정권에 치열하게 맞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이 되고 그나마 그래야 혁신도 되는 겁니다. 결국 정치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기득권이나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 건데 지금의 기득권과 낡은 정치 타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국 사회로 완전히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 위주로만 정치를 펼치고 그렇죠.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상식도 정의도 모두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지배 세력, 기득권 세력, 무속 비리 비선 세력, 정치검찰 조작 정권 세력하고 맞서는 게 그게 시대 정신이자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자 그래야 또 혁신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제가 오중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6대 부담. 여기에 멜로디를 넣으세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오중고와 6대 부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시동 경제평론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계상에서, 지표상에서 국민들 어려움이 다 잡히잖아요. 뭐 가계부채. 뭐 건국일에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다중채무자가 지금 3개 금융기관 이상 빚이 짓는 분이 400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300만 명이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그중에 175만 명은 소득의 100%를 빚 갚는 데 쓰고 그 가정들은 어떻게 살까요?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금 방치되고 악화되면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범죄로 내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소비도 못해요. 내수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지는 완전 악순환 국면인데 이 문제 우린 해야 된다. 이제 그 두 가지만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맞서 싸우고 그 과정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 제보도 받았던 거고 제보 받았으니까 문제 제기하고 싸워야죠. 제보를 받은 나몰라라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요. 그다음에 틈만 남은 어쨌든 이제 뭐 오늘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교통비라도 50%라도 할인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럼 한 달에 집집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몇십만 원은 줄어들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다 대중교통으로 하면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이고 대기 환경 도 개선될 거고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이 많은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그 정책들을 피켓을 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체감을 못하는 영역에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 이게 뭐 얼마 된다고 이게 그렇게 뭐 이런 게 꼭 민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가계부채,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개인회생을 하는 층들 이런 분들이 엄청 많고요. 실업급여나 각종 뭐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 분들도 7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숨만 쉬어도 빚이 나가요. 그런 분들한테 반값 교통패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거 얼마 된다고 이게 무슨 정책이야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일들을 지금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비 사실 통신비는 국민 세금 한 푼 안 드리고 통신재벌 3사가 윤석열이 말한 그 카르텔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제일 카르텔이 심한데 무슨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해주는 담합인데 그렇죠. 노동자들이 담합에서 사용자에 맞서라는 건 그건 전 세계 역사가 만들어준 소중한 권리인데 그런 걸 담합 카르텔이라고 공격을 합니까?
난방비 긴급지원 중소상인들이 지금 이제 냉방비 긴급지원 네. 서민 중소상인 다 준다 긴급대책 마련하라 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면 있겠지만 올해 같은 인플레 국면에 꼭 그렇게 급격히 인상해야 되느냐 네. 조금만 인상을 연기해달라 뭐 이제 이런 근데 벌써 지금 버스비 8월달부터 300원 오르고요 네. 지하철비 10월달부터 150원도 오릅니다 네. 그러면 뭐 최저임금도 지금 240원 올랐는데 내년도에 그거 올라봐야 뭐합니까 버스비가 300원 오르고 지하철비가 150원 오르고 그러면 안 그래도 물가 지금 5% 안팎 올라있으니까 최저임금 2.5%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질 임금 여러분 2.5%나 삭감됐겠죠. 맞습니다. OECD가 올해 초에 한국 대한민국 국민 이미 임금이 2% 이상 삭감됐다고 발표됐는데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그분들보다 형편이 나아진 건 사실이니까 저야 이제 생존위기는 안 느끼고 있지만 근데 숨이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까? 예. 대한민국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예. 꼭 자랑이나 긍지까지는 아니어도 지옥은 아니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소장님이 다양한 통계를 내주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경제 채널이지만 소장님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좀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매크로적인 입장이나 주류 학계 입장에서 어떤 통계를 내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 예. 사회에서요 민생, 중산층 이하 생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계를 내더라도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빨갱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주 어려운 부분에 핀셋으로 좋은 정책을 딱 내자 이런 말씀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핀셋 정책이 아니고요 엄청난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 절대 다수가 현재 지금 위기 네.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정책이 핀셋 정책이 아니고요 네. 거의 범국민 정책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영업자 700만 세대인데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게 네. 올해 처음입니다 가게... 2천만 원이면요 월세 떼고 원가 떼고 뭐 떼고 하면은 그 7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다음에 자영업 부채가 천조를 넘었었다죠 천조 넘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영업자는 빚으로 연명하는 거죠 700만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김밥 첨국하고 있으면은 거기 엄마나 딸이 와서 무료로 이라는 예. 게 맞습니다. 거기 인구가 90만에서 무보수 100만 저기 그렇죠. 종사자들 또 엄청 있잖아요. 합치면 800만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1년 내내 일해도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이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황당한 거는 이렇게 삶이 팍팍한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최저임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바로 거의 사실상 동결 비슷하게 예. 2.5밖에 안 올렸고요. 실제 삭감이죠. 진짜.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영업 문 닫고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알바 다 잘리고 하는 분들이 겨우겨우 몇 달, 네다섯 달 타는 실업급여 그거를 지금 또 샤넬 선글라스 산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 진짜로. 하면서 예. 그 실업급여 하한을 폐지하려고 그래요. 지금 정부가. 예. 민생의 붕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우린 이렇게 화가 나서 소장님 이렇게 정말 핀셋 정책이라도 막 갖고 오시는데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는 생을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근데 대통령 부부 일가는 지금 2조짜리 나라 사업을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도로를 쉬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진짜 나라 꼴이 왜 이런가라는 네. 절망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가장 분노했던 두 세 가지 사건이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평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예전에 투기꾼들은요 권력형 비리들은 개발 정보를 떼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다가 땅을 사놓잖아요. 네, 네. LH 사태가 그랬던 거 그때 국민들 분노 폭발한 거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개발 정보 빼내서 땅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2조 원대 공사를 그냥 자기 집 앞으로 55% 공정을 달리하는 공사고 뭐 몇천억의 추가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하고도 원희룡 내세워서 네. 두 달이 됐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답을 해야 되잖아. 그 일가 땅이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원희룡 내세워서 원희룡 막 이구에 미친놈 나야 나 하면서 막 오바하고 급발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재 와중에 또 고속되기 때문에 온국민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국민열세로 지원받아서 해외 순방 가가지고 또 열세로 지원받아서 경호원을 수십 명 16명을 대동하고 명품 가고. 사치품 다섯 군데 쇼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입도 뻥긋 안 하였잖아요. 네. 도대체 기자님들은 지금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출입기자들은 진짜 이 두 가지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요. 당신들 왜 답변 안 하냐. 네. 진짜 날마다 물어보세요. 대통령 부부를 못 남았냐면 홍보수석 대변인한테 직역도로 물어보세요. 그래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기자는 기록하기 전에 기록하려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님들의 분발을 호소드리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어떻게 그 사회 진짜 실업자가 돼갖고 정말 공공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실업급여라고 그러고
꿀맛 급여라 그러고 그걸로 사치품 사고 다닌다 그러고 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평소에 좀 모아둔 돈 있고 본인이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이제 실업자 돼가지고 실업급여 나왔는데 내가 먹고는 사니까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선글라스 하나 좀 비싼 거 샀다고 쳐요. 그걸 국가가 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당하게 부정을 내가 보험료에서 내가 해당돼서 내가 내 돈 타는데 네가 뭔데 네. 이걸 사라 말아. 정말 피땀을 사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인데 제발 국민 모독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열과 혼을 다해서 정말 이런 정의감과 분노로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부딪힌다든지 예, 예. 내가 지금 한 일이 진짜 역사나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아유. 그런 슬픔을 느끼실 때는 없으세요? 아, 많이 있죠. 어떻게 극복하세요? 제가 80철 유월항쟁을 중학생 때 봤는데 예. 노태우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잘은 몰랐지만 야 유월항쟁까지 하셨는데 또 군사독재 정권이 됐네. 물론 그것도 역사 그 시대 역사를 지금 보면 약간 진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선제를 통해서 만든 거고 네. 전두환보다는 좀 덜 포악하다는 노태우가 된 거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당시에 그 유월항쟁 이끌었던 우리 넥타이 부대들이나 어머님 세대나 삼촌 이모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정희 18년을 견디고 전두환 그 학살자 7년을 견뎠는데 또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견뎌낸 거거든요. 아, 저는 제가 커서 직접 가담한 것 중에 이제 슬픈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 광우병위원 국민대책기회를 결성해가지고 네.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구속되고 네. 이명박한테 짓밟혀가지고 100여 명이 구속되고 수천 명이 기소됐거든요. 그때. 네. 아, 그때 감옥에서 너무 슬프고 좌절스러웠어요. 그런데 예. 그래도 역사는 전진할 것이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으세요? 네, 믿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됐을 때 당연히 이명박이 심판돼야 되는데 와 박근혜가 야당인 척하고 경제민주화 예. 하는 것처럼 해갖고 네. 여동 속 야당 역할을 했잖아요. 예. 사실 친이와 친박기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박근혜가 됐을 때 네. 3일 동안 엉엉 울었어요. 예. 노무현 전태는 돌아가실 때처럼 와 네. 너무 이게 역사가 진전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 국민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냐. 막 네. 원망도스럽고 예. 난 3, 4일 울다가 아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많잖아.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지. 에휴. 탈탈 털고 이러 쓰자. 언젠가 또 좋아지겠지. 했더니 이제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전이 있으면 후퇴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하루하루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매일매일 고통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이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고통은 늘 염두에 두되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일요일 날 풋살도 하거든요. 시민들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취미도 기르고 때로는 자원 잘 차세요? 아, 잘은 못 찾는데 열심히 찹니다. 좌우중도연합 집회도 하는데 네. 저희끼리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산행도 가요. 예. 뭐 성모도도 얼마 전에 갔다 그래서 조금 투쟁 속에서도 축구도 하고 산행도 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어떻게 몰아내고 구속시킬 걸 생각하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합니까? 막 술 먹으러 다닐 생각도 하고 예.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안진걸 TV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까? 네. 그래서 이제 박시동 TV랑 안진걸 TV가 막 구독자 숫자 응? 한 30만 지금은 제가 11만 지금 4만쯤 되시는데 동반상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재밌는 상상도 하면서 네.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나 이 정권이 하는 만행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네. 나죠. 쭉 달려온 쉼없이 달려온 이 한길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앉은 거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늘 걱정했거든요. 저분이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 왜 두렵지 않겠어? 아니면 왜 허무하지 않을까? 오늘 당장 투쟁! 이러고 나가셨는데 내일 아침 당장 기력이 빠져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시면서 나 오늘부터 안 해 이렇게 손을 놔버리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걱정이 네. 됐어요.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왜냐면 아 강경대 열사나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 생각하면요. 네. 그다음에 91년 5월에 그 열선호 13분 14분인가의 그 억울하게 네. 숨진 열사를 생각하고 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네. 억울한 죽음, 네. 정치적 타살, 권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네. 그분들은 진짜 20대, 30대 다 숨졌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살아남아서 결혼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축구도 하고 아무리 고단할퍼도 그분들 생각하면 절대 변절하거나 손을 놓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2주 전인가 이제 수원 촛불집회 네. 이제 연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수원까지 네. 가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금요일 밤 늦게까지 일도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푹 쉬었는데 네. 한숨만 더 자고 이제 출발해야 돼요. 네. 근데 한숨 잤는데 눈 떠보니까 4시인 거예요. 푹 네. 자갖고 점심 네. 먹고 네. 4시 반에는 나가야 수원역 6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6시 좀 넘어서 네. 집회는 6시부터요. 근데 그 4시 반, 4시에 딱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네. 와, 내가 무슨 영광을, 영화를 바란다고 토요일까지 네. 가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네.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차비까지 들어가면서 예. 1시간 반이나. 고령을 했다 그럴까? 아니면 집에서 애기 엄마랑 대판 싸워갖고 지금 집안이 풍탁새 났다. 지금 오늘 나가면 저 이혼당할 것 같다. 막 이런 거짓말. 거짓말 하느니 차라리 가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어쩔 때는 그냥 피하고 싶고. 네. 골치 아프니까. 이 투쟁이나 집회라는 게 다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편한데, 발언하려고 하고, 심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해야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지금 너무 우리 열사들 생각하면 그분들은 지금 살아계시지 못하잖아요. 네. 인생 행복이나 기쁨 거의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고통스럽지만 쓴 소주도 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정, 힘을 내야죠.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정의로운 순간 우리가 늘 떠올려보면 안진걸 소장님이 있었지만 안진걸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안진걸 귀한 줄 알자. 알자. 박시동 귀한 걸 알자. 그리고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민생경제, 민초경제를 살리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힘 빠졌을 때, 또 힘드실 때 우리가 옆에서 스크럼을 짜야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지켜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튼 예. 두서없는 진행이었고 좀 매끄럽진 저 때문에 그래. 막 제가 혼자서 막 말 많이 해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어. 양해해 주세요. 네, 아무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예. 말도 꼬이고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의 경제평론은요 그동안 이 경제라는 것을 그 가진 자들, 재벌, 대기업 충분히 불을 누르고 있는 분들 위주로 경제가 굴러가잖아요. 말도 막 어렵게 하고. 근데 경제가 경세 재민을 준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세상을 바르게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네. 운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게 경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민중적인 개념이고 네. 굉장히 이성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극소수로 한 경제라는 건 경세 재민의 이념과 본질 자체에 없는 거예요. 네. 백성을 구제하는 건 어떻게 극소수의 경제가 되고 경제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 맨 무슨 재벌 경제 연구소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극단주의 시장 지상주자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요즘에 뭐 이광수 애널리스트님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또 우리 공동서 임세은 소장도 네. 대기업 증권회 출신인데 경제평론가도 겸하고 네. 또 최완 경제평론가님 제가 그 사람들보다 실력은 떨릴 수 있어. 공부는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가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개념이라는 건 정확히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박시정 평론가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우리 그래서 박시정 평론가님 전 너무 오늘 불러주셨을 때도 너무 반가웠고 아닙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저희가 임세은 식당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공동 방송인데 금요일마다 하는데 네. 박시정 평론가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왔고 그날은 또 박시정 평론가님. 그다음에 제가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셔틀 방송. 그 거대 유튜브도 있잖아요. 뉴스공장이나 뉴스아이키나 다스베이다나 네. 그분들은 이제 유튜브계 재벌들이고 우리 유튜브계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네. 시동이키 여러분 10만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제가 인정하는 네가 뭔데? 아니 다시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경제인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건강과 발전 제가 정말로 응원드리고요. 안진걸 TV 뭐 저희보다 더 잘 나가고 있지만 저희도 응원하고 많은 시청도 조회수는 훨씬 높 아니 구독자 수는 제가 더 많은데 평균 조회수가 여기는 몇만이고 저희는 몇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둘이 합심해서 사회적으로 더 예. 좋은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 좋은 활동 많이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